자,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보실까요? 오늘 시장 업앤다운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오늘도 시장을 보는 의견들이 한쪽으로 모아지지 않네요. 계속 혼조 양상입니다. 아, 이창원 차장 업, 반도체주 관심입니다. 김태성 팀장 시장에 대해서 뉴트럴, 중립. 윤정식 부장 업, 실적 상향 관련 중소형주. 이성훈 과장 중립. 개별 장세로 개별주 주목하고 있네요. 오늘 다시 거래가 되는 카카오 그리고 지주회사 개편 이슈가 있는 SK텔레콤 관심입니다. 이상경 팀장 업, 원전 관련주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이창환 차장 그리고 AR인베스트먼트의 김태성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창환 차장님. 코스피가 이제 다시 전 고점 목전까지 왔습니다. 이걸 뚫고 올라가면 시장 다시 랠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랠리가 지속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뭐 저는 근데 기본적인 방향성은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아마 3,200선 정도 가게 되면은 이제 코스피는 약간 단기 과열권에 일단 진입을 하게 되고요. 코스닥은 어제부로 이제 일단 단기 과열권을 좀 들어가서 오늘장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좀 더 코스피보다는 좀 부진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이제 1,120원 아래로 이제 하회를 하면서 그 외국인들의 수급의 유환경이 조성이 됐고 제가 이제 이미 3월달부터 이제 3월달 시장 조정일 때도 4월달 강세적을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거기에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임을 강조드렸고요. 3월 26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그 2조 7,887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최근 14거래일 중에서 11거래일 그 순매수가 좀 보였고요. 그 코스닥은 4월부터 이제 외국인들 수급 변곡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4월 1일부터 어제까지 코스피 쪽에서 978억 정도 순매수를 좀 환상되고 최근에 한 10거래일 그 코스닥 쪽에서 978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최근 10거래일 중에서 6거래일 정도 순매수 들어왔는데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재개가 강세였고 바이오주 종목들도 살아나면서 코스닥 종목들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좀 올라온 측면이 있는데 아마 지금 코스닥은 좀 오늘 장에서는 실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동박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 가장 강하게 올랐는데 그런 쪽이라든가 양극재 종목들은 다소 좀 실 가능성은 2차 전지 쪽에서 약간의 쉬어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일단은 그 시장 방향성은 일단 장에서 상방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조정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관점에서 일단 보시고요. 저는 뭐 오늘 장에서는 대체로 그 기술주 종목들이 오늘 좀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을 이용해서 진입하는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성 팀장님, 전고점 뚫고 지수 다시 한번 우상향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저는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계속해서 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뭐 출발은 코스닥이 먼저 전고점을 돌파를 한 상황이고 또 코스피는 코스닥 따라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일단 뭐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 따른 일종의 잠시 쉬어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외국인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나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오면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딱 이 거래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이제 기관, 특히 이제 연기금까지 매수세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코스피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3,200 이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전고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지금 최근 이 올라가는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시장 전체가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 일부 종목에 좀 한정돼서 집중돼서 올라가는 이 종목별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과 이 부합하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소외감을 덜 느끼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시장과 가장 지금 동조해서 움직이는 것은 결국에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역시나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대형주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게임주, 엔터주, 웹툰 관련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쪽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저희 주식시장에서 작년에 굉장히 좋았다가 올 들어서 세 달 동안 가치주냐, 성장주냐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시장이 가는 걸 보니까 이 성장주가 가야 시장도 전 고점까지 올라오면서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그런 만큼 요즘 아주 많은 이슈와 모멘텀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창원 차장님, 이런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압축하고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계속 그 작년에는 2차전지나 반도체 쪽에 많이 집중을 했고요. 올해는 뭐 가치주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가치 종목들도 올해 그 실적이 상당히 많이 그 올라가면서 실적주라 볼 수 있겠고요. 뭐 성장주랑 가치주라 나눈다기보다 실적 시즌만큼 실적 모멘텀 가진 종목들 위주로 보시고 성장주 내에서도 실적이 갖춰지지 않으면 성장주로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 뭐 그 너무 이분법대로 나누시지 말고 실적이 좀 초점을 맞추시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좀 쉬는 흐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다시 이제 그 4월 초에 지수가 올라가는 장세에서 다시 개별 종목적으로 좀 현재 진행은 되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그 외국인들 수급 여건이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정도면 충분히 적가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삼성전자의 투자가 이제 미국에서 미국 투자가 곧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도 노려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종목들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태선 팀장님께도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순환매의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의 소비 제조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떤 기업들이에요? 일단 뭐 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장 초반부터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장 중후반부 들어오면서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금은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최근에 이 보복 소비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높아가고 있습니다. 유럽도 최근 이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품 소비에 대한 부분이 또 이제 시장에서 확대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소비재 관련 쪽을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많은 화장품주가 있겠지만 그래도 프리미엄 고가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저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가장 두 번째로는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프라인 매장을 굉장히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대신에 오프라인 매장을 축소한 만큼 온라인의 이 매장 그리고 온라인의 영향력을 조금 더 확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시대에 발 맞춰서 제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에 작년보다는 더 나아지는 올해의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드리면서 저는 화장품주들을 뭐 화장품주로 지금 사서 뭐 1년, 2년 이렇게 보자라는 컨셉은 아니에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순환매 관점으로 화장품주 혹은 소비재 관련주들, 중국 관련 소비재 관련주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화장품주 안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화장품 내에서 대형주에 좀 속하는 게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소형 화장품주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잉글우드랩 즉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북미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조금 더 넓은 시장의 판로를 가지고 있는 화장품주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 기업들 위주로 체크를 하시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두 분의 전망처럼 우리 시장 전고점 뚫고 다시 한번 최고가 기록해 주길 바라면서 좋은 에너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